안녕하세요. 구피맘입니다. 이번 시간은 그 빌라 옥상 텃밭에 채소들 그물 주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. 이게 노지가 아니다 보니까 물을 줄때 채소들한테는 좀또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. 대신에 또 물이 많이 또 축적이 되면은 이게 또 스며들 수도 있는 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서 이제 물을 주셔야 됩니다. 잠깐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.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시기 전에 요 채소와 사이사이 골 있잖아요. 예, 저는 제가 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런 골 사이에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저는 주고요. 다음 채소로 지나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게 출파종이라고 합니까? 줄을 지어서 파종을 했기 때문에 요골 사이에 먼저 이렇게 뿌려주고요. 처음에는 물을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줄파종 한 것처럼 물 뿌릴 때도 이렇게 고랑에 먼저 이렇게 물을 조금 적셔주고요. 네, 코리안더는 지금 그런 남은 게 없습니다. 하면 되고,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당근이잖아요. 이렇게 해서 골 쪽으로 이게 노지 밭으로 치면 저 밭고랑인데 그쪽으로 이제 먼저 물을 주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조금 위에서 이렇게 흩뿌림을 해주면은 좋더라고요. 조금 골고루 물도 뿌려주면서 옥상 그 바닥 표면에 이렇게 물이 흡수도 안 되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시금치는 제가 향토 이렇게 미리 고량이 조금 뿌려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흩뿌림을 조금 해주면 됩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물 주는 방법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